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춘천의 한 요양원의 대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4월 말 백신을 접종받았고 이후에 두드러기 증세 등을 보여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과 관계가 있는지 강원도에서 역학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강원도에 보고된 사망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9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춘천과 홍천 등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춘천에선 확진자 5명이 발생했는데 모두 유증상이며 개별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1명은 어제 발생한 춘천 280번 환자의 접촉자며 나머지 4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부대 집단 감염이 나온 홍천에선 군인 간부 4명이 확진됐습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강릉에서도 외국인 3명 등 4명이 발생했고 유흥 주전발 집단 감염이 나온 원주에서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병사 13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천 11사단의 또 다른 예하부대에서 간부 5명이 확진 판정됐습니다.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춘천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4명은 홍천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접촉 가능성이 큰 간부와 병사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가운데 40대 간부 1명은 지난 3일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나온 예하부대에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군 당국은 오늘 확진된 간부들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집니다. 양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계절 근로자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2곳을 설치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검사 대상인 농장주와 사업주,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불법 체류 면책 제도를 날려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피해가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매입안이 본회의 표결 끝에 최종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심상화 도의원이 반대 토론을 통해 제기한 표결 결과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컨벤션 부지 매입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3명은 기권했습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회 밖에선 반대단체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국제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자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논평을 내고 한 달 전 부결시킨 안을 원안 가결한 민주당 도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컨벤션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사들여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을 짓는 부당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를 눈감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권 행보에 나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세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신복지 강원포럼 발대식을 열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강원도 미래발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가가 소득과 주거,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소득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신복지정책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허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참석해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춘천교대의 입시 전형이 크게 바뀝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밝힌 2022 교대 수시 지원 자료에 따르면 춘천교대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2단계 전형 방식, 면접을 폐지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100%로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199명에서 196명으로 줄고 지역 인재 전형인 강원 교육 인재로 72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 등급 합이 12등급으로 강화됐습니다. 한국마임의 산 역사인 유진규의 기획공연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모두 4차례 열립니다. 내일 첫 두 공연은 그의 대표작인 빈손으로 한지와 신칼, 향과 빈손 4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레 공연은 그가 지난 50년 동안 공연한 주요 작품을 다시 선보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처음 기획한 마임 공연인 유진규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됐습니다. 춘천시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춘천시와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모집합니다. 춘천시는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등에서 참신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사업성과 고용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평가해서 기업을 선정하겠다며 공공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